쳤는데 눈물 흘렸잖아요. 진심이었나요? 네, 진심이었어요. 오. 클레버. 변했대. 내가 좀 변했대. 안녕하세요. 우리는 비타민입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비타민의 2000일을 축하합니다. 비타민이 데뷔한 지 2000일이 됐습니다. 2000일이면 여러분들 몇 년인가요? 5년 넘었어요. 나혜가 처음 멤버로 시작했을 때부터 우리 시윤이까지. 시윤이가 몇 년째죠? 2년째입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돼서 여러분의 축하 메시지와 축하 영상들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죠? 네. 그래서 오늘 기념 영상 우리 비타민의 시작을 돌아보면서 또 멤버들의 합류 하이라이트까지 다 들어볼게요. 또 빠질 수 없는 게 있잖아. 다 같이 여행 가서 자기. 아, 좋아요. 먹기. 오, 2000일 기념 여행? 네. 괜찮다. 연습실로 가서 2000일 기념으로 24시간 연습하기를 하는 거예요. 도망가자 우리. 어디야 여러. 자, 잡아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비타민이 준비한 비타민의 숨겨진 잘 모르는 에피소드와 베스트 영상들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오래된 나의 소감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소감이요? 네. 말이 안 돼요. 저는 되게 안 믿겨져요. 5년 동안 이렇게 비타민으로 활동한 게 참 신기하면서도 놀랍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비타민이 뽑은 베스트 영상하고 베스트 에피소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신의 멤버 우리 시윤이부터 쭉 한번 가볼까요? 베스트 영상은 제주도 가서 정식 멤버가 되는 영상을 찍었었거든요. 그 케이크 들고 정식 멤버로 돌아온 시윤 양이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몰라서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눈물 흘렸잖아요. 진심이었나요? 네, 진심이었어요.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 또 두 번째 베스트 영상은 비타민C 뮤비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낸 정식 앨범이잖아요. 오, 이제 각자의 첫 앨범은 엄청나게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맞아요. 각자 첫 앨범은 뭐죠? 저 신나는 운동해요. 저도 신나는 운동해요. 나이는? 해피데이. 해피데이. 아, 왜 기억이 안 남아요? 유쌤, 유쌤가 굴러 떨어지시고. 맞아요. 유쌤이 굴렀다네. 그때 살이 좀 쪄가지고. 이렇게 미끄러지셔가지고. 띠글띠글띠글. 에피소드는 저희가 학교 가는 길 뮤비 준비하면서 있었던 일인데. 아, 이건 진짜. 하는데 방귀 냄새가 나는 거예요. 너무 심각했어요. 그래서 막 맞아요. 서로 그때 의심을 했어. 아니야? 언니가 꼈어? 막 이러면서 그랬잖아, 우리. 근데 이제 반전은 시윤이었다는 거. 맞아요. 아니요. 반전은 반전 시윤이었어요. 반전은 보일러 물이 새서 나는 냄새였어요. 그렇다고 말하지만 사실 시윤이었다는 거. 아니. 사랑의 영상 그리고 에피소드를 들어볼까요? 첫 번째는요, 3주년 기억이 나고요. 아, 맞아요. 카페에서 예쁘게 찍었었죠. 네, 두 번째는 머리를 자른 거. 이게 실화입니까, 이거?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자몽이 데리고 온 거예요. 데리고 왔을 때, 맞아요. 귀여웠어. 네 번째는요, 제가 매운 걸 진짜 잘 못 먹잖아요. 영라대왕 라면을 오! 가지고 그때 너무. 저는 기억하고 싶지가 않네요. 그때 에피소드도 있잖아. 그 염라대왕 라면을 먹었을 때요. 자, 여기까지. 빨리. 옷을 화장실에서 이제 안 나오시고. 자, 어쨌든. 자, 지금 급하게 얘기를 마무리했는데. 자, 어쨌든 다음. 저의 첫 번째 베스트 영상은 에버랜드에서 핸드폰 잃어버렸을 때. 울었습니다 그때. 그리고 그 케이블 칸가 타고 가면서 어떡해 어떡해 언니는 다 살려줘. 자료 화면이 남아 있어요, 그죠? 맞아요. 아, 울지 마. 왜 울어? 진짜 많은 에피소드들이 영상에 담겨 있네요, 진짜. 맞아요. 여러분의 흑역사, 눈이 퉁퉁 부은 아침 일상들부터. 열심히 썼던 나이 좀 사라지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금? 위에는 할렁이고 아래는 시윤이거든요.
어렸을 때 그 추억들이 다 있네요. 맞아요. 맞아요. 커버 댄스 팀에 있었던 순간부터 우리 시윤이 아주 다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베스트 영상은 셀프 염색입니다. 거의 색깔이 유지가 잘 안 되잖아요. 맞아요. 셀프하면. 근데 아직까지도 이 색깔이 유지되고 있다는 게 우리 쪼꼬미가 컸다는 또 증거기도 하죠, 그죠? 이거는 비타민 언니들이 다 알고 있을 것 같은 에피소드입니다. N.I.F.는 저희 커버 댄스 촬영을 했잖아요. 알겠다. 나연이랑 같이 연습을 하고 있는데 발차기를 했는데 무게 중심에 이기질 못하고 뒤로 뚝 떨어졌어요. 원래 이렇게 발 딛고 발차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발차기 해가지고 많이 아팠지만 그래도 언니들한테 큰 웃음을 줘서 제가 봤었어야 되는데 그걸 찍었어야 되는데 아깝네요. 저 에피소드 하나 더 생각났어요. 뭔가요? 저희 쓸쓸쓸 뮤비 촬영 때 네. 그 해변가에서 맞아요 그거 아주 유명한 얘기죠. 이거 재채기에서 빠졌을 때 맞아요 이가 울었던 걸 찍었어야 되는데 그때 네 이 그 정도가 아니었어 이렇게 자 드디어 이제 마지막으로 나의 우리 비타민의 고인물 말씀드리고 싶은 에피소드가 있어요. 우선 조금 슬펐는데 제주도에 갔었잖아요. 모든 촬영 끝나고 마지막에 집에 가기 전에 너무 아쉬워서 좀 놀다 가려고 했거든요. 말을 타기로 했어요. 타러 갔는데 갑자기 온몸이 막 간지러워지면서 알레르기가 올라온 거예요. 말을 못 탔거든요, 쉬느라고. 너무 아쉬워서. 여러분들이 촬영하면 항상 이렇게 노는 시간들 중간중간에 했던 시간들이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아, 근데 요새 코로나 때문에 좀 그러지 못하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예전에 진짜 많이 놀았어요, 그죠? 맞아요. 촬영 시간보다 노는 시간이 더 길... 물컵 들고 춤추기? 아... 선생님께서 이만한 물을 그냥... 아, 맞아! 너무 시원하고 좋았어. 나는 놀리려고 던진 거였는데 되게 좋아하네. 내년엔 꼭 워터파크도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비타민 녹음할 때 귀신이 나왔다고. 노래 안 하고 소근소근 되는 건 누구야? 누가 떠들어? 왜 웃냐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이 나한테 이랬어. 맞아요, 사랑. 그게 가장 기억에 남았어요. 아직도 무서워요. 분할 생각하고. 재밌었던 일이 진짜 많았네요, 여러분들. 맞아요. 자, 우리 오늘 2001 맞이해서 많은 에피소드를 얘기했는데 저희 또 클동의 여러분들과 함께한 에피소드들도 되게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 길거리 공연부터 시작해서 공연장에서 공연할 때 여러분들이 막 떼창으로 해주실 때마다 정말 그것도 너무너무 기억에 나고요. 곧 공연 오프라인에서 여러분들 클동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것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기억에 남는 댓글도 많고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뭐 대학생이 되기도 하고 직장에 취업하기도 하고 또 중학생, 고등학생 되는 거 보면서 같이 커간다는 느낌들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기억에 남는 영상들이나 베스트 영상들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앞으로 우리 2001이 2001이 될 때까지 50년 함께 해주실 거죠? 네! 자,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 클레버 멤버가 되는 방법이나 아카데미 등록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에서 클레버TV를 검색해주세요. 공연은 아닐 거